네, 오늘은 굴러다니는 재료들로 한번 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TNT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. 우선 이거에다가, 그러니까 이 화살에다가 이 빨간색 끼운 거에다가 또 다른 빨간색을 끼워요. 그럼 이렇게 길쭉한 뭔가가 되죠. 여기다가 이제 이 밧줄 피규어를 연결합니다. 이 밧줄이라고 하면은 이런 피규어를 얘기하는 건데, 이걸 여기다 연결하면 이제 대략적인 폭탄은 완성됐죠. 이쪽에 TNT면은 다이너마이트, 그러니까 불을 붙여야 얘가 터지잖아요. 이 빨간색을 터뜨리기 위해서 불꽃을 달아야 됩니다. 불꽃. 여기다가 이 불꽃을 이 구멍에다가 끼웁니다. 그러면 잘 보세요.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. 이 불이 이 끝까지 와서 여기 닿게 되면은 터집니다. 이런 연출이 가능하고요. 네, 이런 TNT 하나 만들었고요. 네,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양면 찌르기라고 해서, 우선 이쪽은 아까 그 화살촉이고요. 이거는 그 금 칼이에요. 이따가 가운데 손잡이를 붙여서 이런 양면 찌르기 같은 무기도 하나 가능하고요. 아까 이런 광산 손잡이 검도 가능해요. 그리고 이런 방패는 이렇게 손잡이를요, 이 손잡이를 여기다 끼워요. 이렇게 쭉 눌러주면은 이렇게 방패가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이번엔 진짜 광성검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우선은 이렇게 해요. 이렇게 뾰족한 것과 긴 걸 계속 연결해요. 이렇게 광선들을,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? 가까이요. 아, 광선 총을 만들었네요. 이렇게 계속 이어서 아까 그 금색 손잡이인데 색깔만 다른 이 하얀 손잡이를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광선검도 만들 수가 있어요. 집에 굴러다니는 부속품인데 광선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이번엔 다시 한번 방패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이번엔 좀 무늬가 달라요.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건데,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줍니다. 이렇게. 네, 요것도 만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마인크래프트. 아술 지팡이.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각자의 약간 무기들로 쓸 수 있어요. 이런 거는 그냥 창으로 쓸 수 있고요. 이거는 칼로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맨 마지막 이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. 광선 폭탄인데요. 이게 터지면 광선들이 막 튀어나갑니다. 오늘은 한번 굴러다니는 재료로 레고 피규어 이 무기를 만들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일단 이런 양면 찌르개가 있고 창, 그리고 방패가 세 개나 있어요. 조립해서 만든 이 방패가 있고, 또 조립해서 만든 이 방패가 있고요. 또 이건 원래 그 상태의 방패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칼도 있고요. 이거는 그 손잡이 광선검인데요. 손잡이와 광선인 검이고요. 이거는 정말 스타워즈 팬이라면 안 만들어 볼 수 없는 광선검. 하얀 손잡이가 있긴 하지만. 그리고 TNT 폭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이 광선 폭탄도 있었고요. 이런 다양한 무기들이 있었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